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신이 없게 앞서사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베스라는 한 인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한 600명 정도의 이름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하는 것은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인데 야베스란 이름의 뜻을 설명하면서 수고로이 나왔다 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수고로이라는 건 어렵게 낳았다, 아프게 낳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태어날 때 고생하며 태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삶의 조건이 참으로 고생스러운 인생길 살아왔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태어난 조건은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애들이 크면서 그래 자기가 잘하면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빠 look at me, 나 잘하지? 근데 하나님이 와서 야베스한테 너 참 잘한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패망의 역사, 무너진 나라의 민족의 현실 가운데서 이 민족과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 엄청난 큰 대업을 앞두고 하나님이 야베스라는 인간을 높여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에서 존귀하게 된 자다.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어렵고 힘든 조건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지만 지금 현재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우리도 이번 한 해 어떤 어려운 현실이 있더라도 이겨내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이 쓰여지게 된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70년간 민족의 지도자들이 끌려갔다 돌아온 황폐한 폐허의 현실이에요. 과연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민족의 어둡고 아픈 역사의 현실 앞에서 오늘 성경은 야베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품고 마음에 믿는 것이 있으면 그 마음의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For whatever the mind can conceive and believe, the mind can achieve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져버린 눈앞에 놓인 현실이 있지만 마음과 믿음을 단단히 붙잡아 매고 굳건히 세우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야베스에 대한 이런 성경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서 폐허가 되어버린 땅에 서 있는 그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존귀한 사람이 되리라. 지금은 비록 힘겹게 수고로운 인생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망가진 인생,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어느 민족보다 존귀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민족의 자화상입니다. 이것이 민족의 자긍심이기도 합니다. 이 비결이 뭘까요? 우리 모두도 2019년 새해를 이제 1월 마무리하는 그러면서 아직 새해 시작인데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존귀한 사람, 존귀한 교회가 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서 축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것을 사모하고 간구한 거예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거나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각자 갈 길을 가야 할 때 롯은 눈에 당장 보기 좋은 땅을 택했다가 소돔과 고모라 악한 땅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멀리 내다봐서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멀리 내다보면서 축복의 땅 헤브론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여 년 전에 월킨슨이라는 목사가 조그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자 만들어갖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어요. 아마 그렇게 조그만 기독교 책자가 수천만 불이 넘는 돈을 거둬들이는 책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책 내용이 오늘 10절 말씀을 울킨슨 목사가 대학생 때부터 늘 기도하면서 삶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도 응답의 간증을 적어놓은 거였어요. 1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드렸다는 겁니다. 한 20여 년 전에 대학생들을 위시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의 지경 확장을 위한 기도로 애용하던 기도입니다. 10절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첫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영어로 보면 Oh that you would bless me 그랬어요. 제가 번역해 보면 하나님도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 내가 잘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내 기도 들어주기를 원하시죠 이런 겁니다. 왜?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야베스가 처해 있는 현실은 어둡고 암담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삶의 현실이 내 인생을 판가름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에 의해 좌지우지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컨대 이건 하나님도 원하시죠. 하나님도 내가 복받는 걸 원하시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냥 복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랬어요. Enlarge my territory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기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한계에 제한되는 인생을 살지 않고 현실한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세거나 머리가 좋거나 돈이 많다 이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요셉도 모두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꿈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죠.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어려운 조건이 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불행한 현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마음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심으로 존귀한 자게 되게 하셨다.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기도를 잘못 생각하면 욕심 많은 야심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나는 만족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야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축복의 지경의 확장을 하나님을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한다면 이건 세상적인 야심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목적도 목표도 계획도 인생의 큰 그림도 없이 그냥 흘러흘러 살아가면서 그것이 만족하는 것으로 그것이 믿음이냐 착각할 때가 많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에 역경이 있지만 지도하면서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의 지경의 확장을 위해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인생 거룩한 꿈이 없는 걸 겸손으로 착각할 때도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 그렇고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기뻐하신 분이라는 걸 믿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해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도 나이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꿈을 꾸고 하나님 역사에 거룩한 기대를 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축복을 바라는 건 욕심이 아닙니다. 고통 때문에 좌절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꿈을 꾸는 인생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할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가난한 심령.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기도해요. 이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은 별별 없는 존재이지만 하루하루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윌리엄 캐리의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런 겁니다.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성경 어디를 봐도 야베스라는 인간이 학벌이 높다거나 가문이 출중하다거나 남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달란트를 가져가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데 평범한 것만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축복의 지경이 확장될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발전된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면 하루에 1%씩 개선되는 위를 기도하면 1년 365일 365% 우리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스태프들에게 항상 던져지는 세 가지 질문이 딴 게 아닙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 뭐 제대로 부목사들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질문 던지라고. 첫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두 번째, 나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세 번째가 1% 개선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합니다. 1% 개선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우리 스스로가 자꾸 좁게 만들어 나가면 안 됩니다. 땅의 확장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땅을 부동산의 개념으로 한 개인이 누리는 재산으로 보면 욕심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의 확장으로 보면 복음 증거의 역사예요. 사랑과 생명의 확장의 역사. 좁은 땅에서 소꿉장난하면서 인생 만족하는 것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영향력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지시하게 살 것 아니에요. 정말 넓은 땅에서 넓은 생각 가지고 넓은 비전을 펼쳐나가야죠. 여러분 지난주에 아마 중앙일보에 나왔고 아마 다른 한국일보에도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쩌면 이제 시차 때문에 중앙일보인지 한국일보인지 혼동할 수도 있지만 박진규라는 청년의 이야기 보셨을 거예요. 박진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로드스칼라가 됐대요. 로드스칼라라는 것은 최고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장학 제도예요. 빌 클린턴 대통령도 그거 받았고 누구죠?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도 받았고 이번에 뉴저지에서 연방 하원의원 된 앤디 킴도 그거를 로드스칼라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 권위 있는 장학. 그런데 이 박준규라는 청년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플러싱 제일교회 고등부 출신이래요. 전 뭐 어제 알았어요. 어제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는데 일찍 부모가 서류 미비자예요. 불법 체류자예요. 하버드를 졸업했지만 로드스칼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준규란 청년이 로드스칼라 위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람은 사람마다 독특한 삶의 이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 시민권이 없다든가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해서 어떤 기회가 박탈당하는 옳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로드 스칼라 위원회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서류 미비자들, 미국의 법적인 그것이 보호되지 않는 젊은이들의 그 애플리케이션도 받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문 인터뷰를 보고 참 감사했던 건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좋은 공립학교가 있었고 뉴욕시의 좋은 병원 시스템 등에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겪은 경험과 스토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렵게 풀어지게 살아왔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난 어떤 사람이고 내 부모는 누구이고 어떤 커뮤니티에서 왔는지를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자신의 출신 배경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박준기 청년은 나는 플러싱 출신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플러싱 출신이다. 자, 로드 스칼라 위원회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입장을 듣고 정책을 바꿨다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pain, painful 이런 겁니다. 그를 낳을 때 어머니가 고생하며 낳았다. 그러니까 어려서 자라면서 다른 동네 아이들이 그랬을 게 이 야베스가 그랬더니 아유 저 페인 고통덩어리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놀랐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부모가 야베스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온 집안이 얘 때문에 아팠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아프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존귀한 자가 되었다. 지금은 존귀한 자가 되었다. 만팁 로버츠라는 사람이 말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The Man Who Listens to Horse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 자서전적인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집이 없어가지고 픽업트럭 위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캠퍼가 달려있는 집이 없이 차 위에서 이렇게 살던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어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이런 숙제입니다. 내가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 미래의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이 젊은이, 이 소년이 나의 미래의 꿈은 내가 크게 되면 200에이커의 넓은 땅에 경주용 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농장의 주인이 되겠다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집도 없는 처지에 내가 나중에 나는 200에이커 큰 땅에 경주용 말을 훈련시키는 그런 주인이 되고 싶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F를 준 거예요. 0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쏘으면 내가 성적을 다시 줄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너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를 쓴 것은 내가 점수를 0점이다 준 겁니다. 현실적으로 쏘아라. 그때 그 소년이 선생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You keep the F. I am keeping my dream. 그랬습니다. 네가 빵점을 가져라 선생아. 나는 내 꿈을 지키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인간을 만나는데 dream stealer, 꿈을 훔쳐가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을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듣지 말라고 충고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이런 꿈을 도둑질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 Dream builder, dream encourager. 꿈을 세워가는 사람, 꿈을 격려해주는 사람을 만나라. 자기가 가난한 시절을 보내면서도 큰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엔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지금 확장되는 미래를 앞에 두고 서로서로 dream encourager, dream builder가 되셔야 돼요. 꿈과 비전의 격려자들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dream stealer가 되지 마세요. 남편이 여보 내가 47이지만 이제 50대면서 나도 정말 정신 차리고 해서 이런 이런 꿈을 가지고 살겠다. 아이고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하고 자빠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놀고 있네 이러지 마세요. 부인이나 뭐 아들이고 딸이고 아빠 나 지금은 공부 못하지만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되겠다. 야야 임마마 밥이나 잘 처먹어라 이러지 마세요. 그래 아빠가 기도해 줄게. Yeah, I'm so proud of you.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나를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론 그게 부모일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기 경험에서 꿈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꿈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그래, 야, 그런 생각 가지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자랑스럽다. 그리고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기도한 것을 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복을 구할 줄 아는 문화와 습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믿음 승리의 경험을 만들어가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가 습관화되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의 경험이 내 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안 되는 것 바라보고, 그게 문화와 습관이에요. 그게 내 운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축복의 지경을 확장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시시한 만족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시시한 사람들은 시시한 만족에 빠져요. 살다 보면 정말 시시한 사람들이 많아요. 시시한 만족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시시한 세상 명예 어디라고 헛되고 허망한 열심들 내지 말아야 돼.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줘야 돼. 내가 막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자기가 스스로 높이는 일에 분주하고 참 보기가 딱해요. 왜 저러나 저 아저씨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 시시하면 보기 흉합니다. 시시한 만족이 아니라 거룩한 불만족까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진실되게, 더 아름답게, 더 거룩하게 변화되려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야베스는 자기가 간구하는 복과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다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 박준규라는 젊은이 보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나에게 나의 부모가 있었고 프로식의 공립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된 게 아니었다. 내가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이 기도가 위대한 하나님과의 접촉의 갈망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손에 만져짐을 사모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안 되겠다는 간절함이에요. 제가 목회수장에 썼지만 지난주에 대한민국에서 한 35만이 넘는 구의 큰 구의 구청장을 지내고 국회의원으로 이제 총선에 출마하는 분이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같이 식사 기도를 해줬는데 이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하고 나이 차이도 없고 동갑 내기 비슷한 분인데 아주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의롭고 따뜻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나와요. 자유한국당.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별로 자유한국당 안 좋아하신 것 같네요. 그래요. 아니 뭐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교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주기 잘 맞아요. 이제 밥을 먹고 식사기도까지 했으니까 저는 일어나려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 한번 다시 또 해주시면 안 돼.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마음이 짠해요. 저는 뭐 총선에 나가고 이런 적이 없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뭐 정치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뭐 선거가 아마 힘든 거겠죠. 힘든 거. 그러니까 기도를 세상적으로는 저보다 돈도 많은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기도를 한 번만 더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이 짠해. 제가 장로님, 제가 이제부터는 자유한국당의 장로님 같은 거 많이 나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보수적인 정치 생각을 가졌지만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마음이 있고 주의 손이 나를 만져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겸손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으면 우리가 먼저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사업을 위해, 믿음을 위해 나의 지혜와 노력의 경험이 아닌 주의 손이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한 존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이기적인 목적을 인간의 영광과 욕망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많은 잃은 영혼을 살리며 주님께 인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존귀하다고 하지 않아요. 어쩌면 돈 많구나, 잘 먹어라, 이런 거예요. 존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누가 존귀합니까? 권력이 있다고 존귀해요. 아이 그래, 권력 잘 먹어라. 우리의 삶이 바로 존귀하신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될 때 그 삶이 존귀한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2019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 박노해가 쓴 너의 하늘을 보라는 시가 있어 소개하고 싶어요.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이죠. 실패를 거듭을 시로 썼던 사람이 너의 하늘을 보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내가 꼭 이룰 곳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내가 꽃 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봐.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이 가장 깊은 곳에 가닿는 너의 하늘을 봐. 형제들 가운데 존귀함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이기적인 개인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도부로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축복과 행복이에요. 함께 도부로. 내가 뉴욕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요즘 영화들은 제가 문화적으로 잘 안 맞아서 재미가 없어서 클래식을 보려고 배너나 뭐 사운드 오브 뮤직이나 갓파더나 이런 거 보려고 했더니 그런 게 없고 크리스토퍼 로빈이란 영화가 있길래 뭔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이게 완전히 애들 동화 영화예요. 애들 동화. 위니더푸 나오고 그런 게. 저 영화에 그 곰은 머리가 좀 느린 크리스토퍼 친구인데 느린 곰이고 티거라는 호랑이는 펄펄펄 쩍쩍 뛰는 친구고 거기 피글렛 어린애는 이 느린 친구 풀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재잘재잘거리면서 행복해하는 친구고 거기에 그 당나귀는 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속에서 매사에 불안해하는 친구예요. 다 뭔가 다 부족한 친구들이에요. 못나고 조금씩 부족해요. 그런데 저 크리스토퍼 로빈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런던에 가서 성공하면서 몸과 마음을 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릴 위험한 지경에서 결국 어린 시절에 가상의 친구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회사를 살리는 그런 해피엔딩의 스토리인데 제가 그 어린이 동화 같은 건데 그걸 보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교회도 저런 곳이 돼야 되겠구나. 조금 느리고 미련하고 못난 사람들이지만 친구를 귀하게 여기고 이 크리스토퍼 로빈이 인생의 좌절에서 시무룩게 했을 때 그 노란 느린 미련한 곰이 얘기를 해줘요. 크리스토퍼 로빈, 너는 크리스토퍼 로빈이잖아 그래요. 너는 지금의 실망에 있는 내가 아니라 너는 옛날부터 우리의 대장이었잖아. 숲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각종 몬스터들 악마들을 물리쳐냈던 우리의 대장 크리스토퍼 로빈 아니냐. You are 크리스토퍼 로빈. 너는 크리스토퍼 로빈이다. 너는 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라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를 격려해 주고 귀하게 얘기하며 아름다운 삶을 이뤄가면서 삶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네 가정도 교회도 현실 문제 모자라는 어려움 때문에 눌려 찌그러져서 근심 걱정과 불안 공포 가운데 살면서 서로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며 살 수도 있어요. It's our choice. 그런데 그렇지만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돕고 사랑하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생적인 인생의 현실이 어떠한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야베스처럼 거룩한 자화상을 가지고 존귀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복의 지경을 널리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